얼마 전 한국형 에이티 김스 KTSSM의 수출형 모델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실사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 아능시험장에서 폴란드형 전무 후마르페이에서 수출형 KTSSM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수출형 KTSSM의 새로운 명칭은 CTM-290으로 290이라는 명칭대로 사거리는 290km라고 합니다. 수출형 KTSSM은 180km 사정거리를 가진 KTSSM 원급이 아닌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KTSSM 2급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자동장전 시스템을 통해 호마르케이에 장전된 CTM-290은 화염을 뿜으며 날아올랐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하며 국산 미사일 체계의 우수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중국에서 기겁하며 한국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미사일의 진짜 스펙이 공개되며 중동 방산 시장에서 중국이 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전부 미사일을 질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은데 이어 후티반군이 미국의 전함들을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동 정세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후티반군은 홍해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 전함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중부 사령부에서도 후티반군의 무인기 5대의 공격을 방공망을 통해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반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 해군을 향한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그때마다 연합 공군의 폭격이 뒤따르고 있지만 후티반군의 공격 빈도와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로 전화가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의 군현 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동유럽에서 방산 잭팟을 터뜨렸던 한국처럼 중동에서 제2의 방산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 수많은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중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장 먼저 기회를 잡은 것은 한국이었죠. 이전부터 중동 무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한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조원 규모의 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지대공 요격 미사일과 전모 다연장 로켓 등 수조원 규모의 한국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대박 소식에 마찬가지로 중동으로 무기를 팔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던 중국에서 왜 한국에 지기만 하는 거냐고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포털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 언론들이 한국 미사일이 중동 산유국에서 대규모 수주를 당했는데 왜 중국 미사일은 패배했는가라는 논지의 기사들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더불어 올해 초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까지 수출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KTSSM은 하나에서 개발한 단거리 단도 미사일로 일반 고폭탄두뿐만 아니라 500kg짜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적지하 갱도나 벙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중국 국방공업공사의 허름 300 미사일을 수출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중국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허룽 300은 중국제 다연장 로켓 SR-5에 장착해 발사하는 전술 미사일로 중국판 KTSSM이라 할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중국제 SR-5도 운용하고 있었기에 KTSSM 대신 자신들의 미사일을 사라고 권유했었던 것이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올해 초 중동 현지에서 KTSSM을 전무해 허룽 300을 SR-5에 장착해 발사하는 실사격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물론 KTSSM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미사일의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한국제 미사일이 중국 미사일을 압도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미사일 사정거리로는 290대 180으로 자신들이 훨씬 앞선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수출형 KTSSM GTM-290이 300km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어느 것 하나 이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이 첫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난해 있었던 32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LI-7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의 천궁2에 패했다. 그전에는 34억 달러짜리 아랍에미리트 입찰에서도 한국에 패했었다.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과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중국 무기가 중동 시장에만 한국의 3전 3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몇 매체들은 이번 패배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 패한 거라는 정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중국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미사일 입찰의 원래 의도는 미국산 나토 표준 탄약의 재고를 보충하는 것으로 우리 미사일의 성능이 더 우세하지만
미국산 무기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승리했다는 핑계를 들여놓았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한 것은 한국 무기가 아닌 미국 무기였다는 것인데요. 한 중국 군사 전문 블로거는 현재 한국은 미국의 고의적인 홍보를 통해 미국산 무기와 장비, 나토 표준 무기와 장비의 공장이 됐고 이로 인해 한국 무기 수출도 크게 촉진시켰다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만든 미국 무기를 구매한 셈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이루어낸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들도 결국 한국의 힘이 아닌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이루어낸 것이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평화하고 나섰죠. 하지만 이런 달버둠은 중국이 한국 방산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만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무기 수출 동향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시장 점유율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42%로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프랑스와 러시아가 각각 11%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지난 2014에서 2018년 점유율보다 0.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1.7%에서 2.0%로 상승하며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1, 2, 3위 국가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점유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사정을 알고 다시 보면 중국 방산 수출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수출한 무기 중 절반이 넘는 61%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수익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개발한 대표적인 무기로는 JF-17 경전투기가 있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대중채무국으로 1대1로 인해 중국에서 진 빚이 4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는 결국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제 무기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껏 수출에 성공하고서도 품질과 성능 문제가 터져나오며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최근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태국에 수출하려던 3억 달러짜리 S-26D 위안급 디젤 잠수함은 엔진에 발목이 잡혀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계약 당시 태국의 요구로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었지만 이후에 대중 금수 조치로 독일 엔진 수입이 막히게 되자 중국은 대신 자신들이 만든 중국제 엔진을 탑재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독일제 대신 중국산이라니 태국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직접 나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하며 아르헨티나에 팔려고 했었던 JF-17 경전투기는 덴마크의 중고 F-16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조건은 유럽과 미국 방산에 밀려 패배했기에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체념했었지만 이제는 만만하게 보던 한국을 상대로도 연전연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을 깎아내리지 않고선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편 이번에 공개된 CTM-250 미사일이 300km급 미사일이란 사실이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KTSSM의 사정거리가 180km였던 것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지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고 이미 300km급 스펙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이 친중 외교 정책을 이어나갔던 1970에서 80년대 당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이 강요한 외교 지침으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 개발을 금지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사일 지침도 점차 완화되었고 지난 2021년에는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어 미사일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KTSSM2의 경우 사정거리가 120km나 늘어났음에도 신규 개발이 아닌 개량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벌써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하고 파괴력도 더욱 높인 KTSSM3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추측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CTM-250의 공개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무 시리즈의 경우 미사일 지침이 해지되자마자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현무5으로 알려진 고위력 현무 탄두 미사일은 탄두 중량은 최대 8톤의 사거리는 6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추정일 뿐이지만 국방부 항연부소 실험장 위성사진에서 길이만 20m가 넘는 발사 차량이 포착되며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IRBM급 현무가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주변국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의 잠재력이 혼란한 시국을 탱탁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과 경쟁한다 하더라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방산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방산 수출액의 2위를 달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두 국가의 무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타생형 무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때 기존에 운영하던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에 기반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생형 무기는 오히려 해당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방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축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100%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상 미국과 러시아제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저력은 두 국가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 무기에 기반한 타생형 무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며 한국 역시 군사 기술을 선도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생 무기로 K9 자체를 사용한 폴란드의 크랩, 전모의 발사대에 폴란드제 트럭을 사용한 호마르 K1, K9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튀르키예의 프루트나 자주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파생형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얼마 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3일 튀르키예 방위사업청의 할룩그르빈 총장이 알타이 전차의 첫 양산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1차 양산 물량은 한국산 파워팩에 탑재된 250대로 우선 튀르키예군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튀르키예의 알타이를 유럽 각지로 수출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르빈 청장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베메제에서 제작되고 있는 알타이 전차가 현대전 환경에 맞게 개량되고 있다며 수출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K2 전차의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08년 K2의 제조사인 현대롯데 및 튀르키예와 K2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당시 부비를 제치고 따낸 수출 계약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뒤 튀르키예의 신형 전차 알타이가 공개되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누가 봐도 K2 전차를 그대로 베낀 전차였기 때문이죠. 당시 계약 내용은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튀르키예가 이를 어기고 K2 국제품에 가까운 전차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헐값에 한국 방산의 원천 기술을 넘겨주고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리고 K2 전차가 이제 막 유럽 시장에 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K2를 베낀 알타이 전차가 수출에 나서게 된다면 K2 수출의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산 선언과 함께 공개된 알타이 전차의 스펙을 살펴본 군사 전문가들이 튀르키예는 헛꿈을 꾸고 있다고 전혀 K2 전차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알타이 전차는 120mm 주포와 150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3세대 추력 전차입니다. 이 1500마력 파워팩도 아시다시피 한국산입니다. 이번 주도 양산 문에는 K2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HD 현대인 브라코어의 TV27K 엔진과 SNT의 EST15K 변속기를 결합한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 파워팩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끝도 없이 늦춰졌었는데요.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튀르키예는 독일에서 수입하려 했었으나 독일에서 수출을 거부하며 다시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선 시제품에만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워팩으로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결국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강국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에서도 1500마력 급 파워팩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겪었었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튀르키예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었죠. 게다가 알타이가 K2에 베꼈다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동급의 전차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무게는 65톤으로 K2보다 10톤이나 무거운데다가 수동 잠전 방식이기에 탄약수까지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는 최신 전차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개되는 차세대 전차의 컨셉 안을 살펴보면 50톤대로 무게를 감량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까지 줄이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K2 전차의 설계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에 기반했으면서도 기존 전차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양산 시기까지 늦춰지는 바람의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전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전차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알타이 전차의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비능동 방식인데 반해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고기륜 하나하나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전차의 각도를 기울이거나 높여 일반 전차보다 큰 사격 각도를 만들어내거나 궤도의 접지면을 조절할 수 있어 K2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두 전차의 기동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튜어티에는 알타이 전차의 시제품만 있었을 때부터 전차 수출을 위해 노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요. 지난 2018년 오만 전차 사업에 참여해 K2와 경쟁을 벌이려 했었으나 현재 사막 주행 테스트에서 다니던 도중 멈춰버렸고 다시 출발하지 못해 그대로 평가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심각한 고장이 발생해 아예 파워팩을 드러내야 했었다고 하죠. 반면 K2 전차는 해당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고 사업 최종 협상까지 진행했었죠. 비록 당시 K2 전차의 독일제 변속기가 독일의 중동 모기 금수 정책에 걸리는 바람에 본계약 직전 사업이 중단됐었지만 알타이 전차가 K2 전차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타이 전차의 양산 소식으로 오만 수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알타이 전차에는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인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지만 정작 K2 전차에는 엔진만 국산인 혼합형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에 달하는 막대한 추력을 감당해야 하는 변속기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이 변속기까지 국산으로 대체해 진짜 100% 국산 전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당시 개발 운용 시험 평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으며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었지만 우연 까다로워진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탈락하며 국산화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파워팩 국산화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튜어티에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야전 내구도 시험 평가를 치렀고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튜어티에는 실주행 방식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테스트했고 약 8개월 동안 튜어티에 사막을 달리게 하며 내구도를 정밀 검증했다고 합니다. 테스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나 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수천km를 달렸다고 하죠. 최소 정비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주행하며 단 몇 달 만에 K2 전차의 수명 주기인 9600km의 50% 이상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사막을 수천 킬로미터나 주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사소한 고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내 방산 관계자는 국내 다이나모 시험평가 기준인 320시간, 9600km 무고장 주행 이상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전했죠. 그리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용히 치러진 시험평가도 무사히 통과했었는데요. 제조사인 S&T 중공업과 당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진행한 비공개 시험평가에서 국산 파워팩이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이 방사청 국정감사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입회 아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정한 국가국민시험기관에서 비밀리에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변함없이 323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내구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본래는 320시간이 기준이지만 끝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3시간을 더 돌렸다고 하죠. 이처럼 국산 파워팩의 성능은 이미 검증을 마쳤고 튜어티에에서 양산되는 250대 전차에 탑재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K2의 4차 양산분과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PL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2의 국산 파워팩이 탑재된다면 독일제 변속기가 발목을 붙잡았던 오만 수출 역시 다시 재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퓨어티에는 알타이에 탑재된 한국제 파워팩을 떼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발표함과 동시에 튜어티에는 향후 배매제에서 설계한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다투 파워팩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화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지만 튜어티의 행보를 보면 자국 무기에서 한국색을 급히 지우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튜어티에는 이전부터 알타이 전차를 자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라고 주장해왔었지만 눈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K2 전차의 짝퉁임을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튜어티에는 K9을 라이센스 생산한 T-155프루트나 자주포 역시 튜어티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자주포라 주장하며 꾸준히 수출을 추진해왔었으나 원조 K9에 밀려 번번이 수출에 실패했었죠. 튜어티에는 알타이 전차로 유럽의 방산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타분한 설계에 사실상 K2 전차의 열악판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 전차가 제대로 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에 지나치게 늘어난 개발 기한 때문에 폭등한 대당 가격도 알타이 전차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 터키 방산업계 전문가는 알타이의 생산 비용이 배당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물론이고 미국의 F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높은 수준이죠. 한동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었는데 튀르키예는 첫수에 배부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지적용으로 허겁지겁 만든 무기로는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본신의 힘을 쏟고 있는 한국 방산의 상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며 리벤지 매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다면 당위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 지금의 몇 배에 달하는 당위비를 받아오겠다고 장담하며 한국이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 1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린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는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거의 한 푼 안 낸다. 그걸 내가 바꿨다. 그런데 바이든이 다시 깨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은 우리의 해운업에 컴퓨터 산업에 가져갔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지불할 만큼 아주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으로선 속이 터지는 발언이었죠. 유력한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발언에 미국에서도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정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며 사실 주한미군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생각 없는 막말이 깨어낸 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잠재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내는 단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 주요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한국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있는 안보 큰 그림에서 세계 방산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한국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세계 진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한국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조기 착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말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었고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었죠. 매년 높아지는 인상률에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에 4만 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르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하느냐. 우리는 사실상 한국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지 않는가 하며 내가 압박한 덕분에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었다.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죠. 그런데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 언론에서 먼저 팩트를 체크하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주한미군 4만이란 숫자는 부정확하다며 트럼프가 새로운 방위비 협정에 서명했을 당시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 9,389명이었다고 말하며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수정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500여 명 수준인데요. 6.25 이후 한국군이 재건되며 주한미군 병력수는 꾸준히 계속해서 감소해왔었고 2006년 2만 8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옆 나라 일본으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탓에 나온 실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NN은 트럼프가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2014년 방위 분담금으로 8억 6,700만 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의 연동에 오히려 합의했다며 니 의회 조사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의 방위비를 거의 안 내고 있을 거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제시글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의 연동의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즉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하는 나라라고 첨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안보 무인승차와는 100만 광년은 떨어져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언론의 반박으로 트럼프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동안 한국이 안보 무인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왔었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며 지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 수준을 방위비로 쓰고 있기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란 거죠.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게 정작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한국을 무인승차자가 아닌 안보의 주기 될 핵심 국가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 안보 동맹인 우커스의 한국을 받아들여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도와대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우커스의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한국은 우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우커스 합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일명 2+2 회담이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우커스의 필로트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동맹인 우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커스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타격 체계 결제인 구축의 일환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전하는 반공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때인 체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이죠. 현재까지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1년 시제품으로 하이코어 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있어 선도국의 위치로 앞선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로 유월보드 스크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마하 6.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2분 만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하이코어 미사일의 조립을 시작했고 2024년 중으로 시험 발사까지 완료할 예정이죠. 그렇기에 한국이 우커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필러트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말콤 데이비스는 극초음속과 같은 우선 분야의 개발을 포함하여 한국의 첨단 국방 및 첨단 군사 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커스 필러트에 훌륭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을 높게 평가했죠. 기존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고 있던 방공체계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한국의 방공기술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공조 방공체계를 수출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까지 가능한 차세대 방공체계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커스에 한국이 합류하게 된다는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있으니 당연히 중국이었는데요. 홍콩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통해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 중국에서 멀어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더욱 가까워지려 한다는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이 합류하게 될 경우 아시아판 나토가 탄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해 중국 전략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맡아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오커스 합류를 경비하며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패권주의를 내세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군사적 도발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안보 동맹을 구축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안전보장에만 매달려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난관을 겪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군항 건조에 있어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인 지금. 이번 강의비 협상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차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을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정당을 넘어선 거국적인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 협정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북이 협상에 착수한 것도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주한미군으로 한국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트럼프의 행보 덕분에 이럴 거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스스로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 핵무장을 반대했던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 12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출마하며 이벤트 매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언나단 행동과 더불어 범법 행위로 인해 법원에 기소되어 있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면책권을 얻기 위해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필사의 각오 덕분인지 몰라도 최근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이 바이든 지지 세력에 비해 앞서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국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바이든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계 정세에 끌려만 다니는 모습에 실망한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불만을 노리고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에 더 이상 미국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자국 방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죠.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설득되면서 트럼프 지지 흐름은 2016년 대선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지지까지 겹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증시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 위안화의 외환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죠. 해외 국가들 가운데서 일부는 발빠르게 트럼프 선거위원회와 접촉하여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소타루 자민당 부총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위원회 소속 인사와 접촉했다는 것을 보도하며 이시다 총리가 발빠르게 트럼프와 선을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치 빠른 트럼프는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핵심 인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바로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를 분담하고 있다며 한국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더 지불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어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스스로 자국을 방어해야 할 수단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중 역학관계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한국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핵무장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각국의 핵무장에 대해 금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하려 했다가 들뜬다면서 미국은 한국 핵무장 금지 정책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상시대기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할 뿐 직접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트럼프 측근은 기존 미국 정부와는 다른 방식인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시작 전통제권도 한국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진국에 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내린 엘브리지 콜비는 설사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안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시 한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2019년 트럼프가 한국에게 분담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 하나로 5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5조가 넘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빌미 삼아 한국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이 알려지며 국내에서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처럼 핵무장을 서두르자는 주장이었는데요.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을 씹어먹고도 남의 전력을 갖춘 한국 입장에서 부당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일, 차라리 그 비용을 사용해 핵무장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없게 제어하고 있지만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마당 진영 소속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한국의 핵무장을 오히려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도 최근 한국의 핵무장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식 핵공유 방식이 아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발사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뒤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지형이 담겨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 수립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북한 방송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칭찬하면서 괴뢰인 한국을 격파하기 위해 군 지도부와 상의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외부에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을 무시만 하기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 중국도 미국 몰래 한국을 겨냥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는 중국이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AT-6K 핵폭격기를 동원하여 용산과 오산기지, 덩택 캠프대구 캠프를 공격하는 미사일 두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ADS-B와 ATC 등 항공기 감시체계에서 함적 기록이 감지되지 않은 훈련으로 일반인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에 사용한 16대 폭격기에는 각각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총 4발씩 장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미사일을 핵미사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64발의 핵폭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한북경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 모든 미사일을 100% 막아낼 거라 기대하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미국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해나 서해 인근에 배치한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차라리 불안전한 방어 대책을 세우기보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서 중국에 반격할 수단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 핵무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미사일 생산 능력을 이용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보다 더 강력하면서 동시에 중국조차 위협할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양산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00년 국내 원자력연구소 레이저연구팀은 특수분 속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첫 실험에서 농축도 12%를 기록하고 이어진 추가 실험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농축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무기로 쓸 만큼 완벽한 원자력 농축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2000년대 실험실에서 무기화 가능할 정도로 농축 실험을 성공했고, 2024년 대한민국 과학 수준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농축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험 장비가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 장비는 모두 해체되었지만 기술과 자료는 남아있어 언제든지 재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역시 2015년 퍼것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배치할 수 있는지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 이후 핵고도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까지는 단 5년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시도만 하지 않았을 뿐 미국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핵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트럼프가 촉발한 주한미군 분담 등 논쟁 덕분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한국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비용을 아까워하던 미국은 그보다 훨씬 귀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뜻밖의 해석이 제기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실상 주유미군 이후점이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애초에 한국이 방위비를 낼 이유가 없었고 미군이 방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부착되며 이럴 거면 그냥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자나라 한국을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5년 대선 때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었습니다. 2022년 발간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보면 2019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해서 주장했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자며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미국 정계가 바늘로 나뉜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잡아둬선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중국과 동시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죠. 엘브리지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 미국이 미들급 경기인 한반도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선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입고 피곤해 다음 헤비급 경기인 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한미 작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방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안보보좌관 후보 역시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안보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주한미군의 존재로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의 주한미군보다 많은 주유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로지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주유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군입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일 안보조약 제1조는 하나 혹은 두 이상의 외부 국가에 의한 교사 또는 간섭에 의해 야기된 일본국의 대규모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는 데 주유미군이 활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하나 혹은 둘이라는 표현이 없고 명백히 북한의 침공을 암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이라는 구절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와 대북 방어에만 묶어두고 싶어 하지만 일본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는 최근 미국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제2의 냉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미군, 극동미군으로서 한반도에 속박되지 않고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인 폴라 카베라는 사령관 후보이던 2021년 3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 이외의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주한미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대북 방어에 묶여있지 않을 거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6일에는 주한미군 공군을 미국 싱가포르 연합군 사훈련인 코만도 슬링에 참여시켜 한국의 뜻과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움직이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행동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처럼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군대가 된다면 일본의 국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유미군 2호점을 한국에 두는 거나 다름없어집니다. 추가 비용 없이 일본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미국도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완벽하게 억제하려 하고 있기에 결국 한반도 내 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 정도야 이미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이 한반도로 직접 개입할 확률이 낮기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이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이 떨어져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의 힘이 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말과 다르게 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는다면 공군과 해군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사 무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20세기보다 방어자가 훨씬 유리해진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사실상 잔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에서도 대규모 상륙작전은 사실상 포기하고 대대급 소규모 상륙작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리를 개편하고 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방어를 뚫고 북진하게 된다면 그대로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한반도를 잃어서는 안 될 일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극코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여 동맹과 연합의 전쟁을 억제하는 일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주장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사 역사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 불리는 맥메스터는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었던 인물로 트럼프의 임기 초반 외교 안보 복주를 제어하는 반환의 어른들 중 한 명으로 불렸었습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전부 한국에 부담시키려 했을 때 말려한 일화가 유명하죠. 맥메스터는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입장료로 치러야 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단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대부분이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 4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가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반입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협상가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설명했죠. 이렇듯 트럼프가 협박하든 말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 비율이 정당하냐는 질문이 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형태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어 주한미군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반입이 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지원, 평택기지 주변 도로 정비와 평택 지역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직접 지원 규모는 방위비 분담금 1조 1,833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간접 지원으로 토지 공여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무료 공항 항만 이용료 면제나 감면 등이 있으며 연간 간접 지원 규모도 1조 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간접 지원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3조 원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3조 원이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금액이죠. 여기에 미군이 날치기로 더 많은 분담금을 받아갔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떡장 공백 상태에서 제공된 군사 건설비와 군수 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2020년 방위비 분담 등은 1조 4,6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41%가 인상됐었다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약 4.25%였는데 같은 기간 일본의 인상률은 0.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당초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일명 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부동산을 공짜로 제공하고 운용, 유지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 미국이 한국도 이제부터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여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으며 그때부터 한국이 방위비를 지불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협정이었지만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의료 뒤에 맺은 특별협정이었죠. 협정에 특별히 들어간 만큼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는 한국에겐 이례적인 지출이고 미국에겐 이례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 돈을 한국이 특별히 지불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당연한 비처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됐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국이 낸 방위비가 온전히 한반도를 지키는데 투자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 방어가 주 임무인 성주 사대기지 공사비와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죠.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국 방위에서 벗어난 지금 트럼프의 말대로 주한미군 관련 협상을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지역 한국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에는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 주요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한국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있는 안보 큰 그림에서 세계 방산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한국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세계 진영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한국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조기 착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말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었고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었죠. 매년 높아지는 인상률에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한국에 4만 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르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냐는 질문의 직답을 피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하느냐. 우리는 사실상 한국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지 않는 거라며 내가 압박한 덕분에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었다.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단어로 해석되고 있죠. 그런데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 언론에서 먼저 팩트를 체크하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주한미군 4만이란 숫자는 부정확하다며 트럼프가 새로운 방위비 협정에 서명했을 당시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 9,389명이었다고 말하며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수정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500여명 수준인데요. 6.25 이후 한국군이 재건되며 주한미군 병력수는 꾸준히 계속해서 감소해왔었고 2006년 2만 8천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옆 나라 일본으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탓에 나온 실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NN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2014년 방위 분담금으로 8억 6,700만 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의 연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이 의회 조사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의 방위비를 거의 안 내고 있을 거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의 연동의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즉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에서 50%를 부담하는 나라라고 첨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안보 무임승차와는 100만 광년은 떨어져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언론의 반박으로 트럼프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동안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왔었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며 지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 수준을 방위비로 쓰고 있기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란 거죠.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게 정작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한국을 무임승차자가 아닌 안보의 주비들 핵심 국가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한국을 받아들여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도 와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오커스의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반이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한국은 오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오커스 합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일명 2+2 회담이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오커스의 필로트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PNL인 필러원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적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인 필러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타격 체계 필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반공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3대전의 판도를 바꿀 때인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무기이죠. 현재까지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1년 시제품으로 하이코어 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극초음속 기술 분야에 있어 선도국의 위치로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로 요얼보드 스크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마하 6.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2분 만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하이코어 미사일을 조립을 시작했고 2024년 중으로 시험 발사까지 완료할 예정이죠. 그렇기에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필러트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수석분석가인 마이콘 데이비스는 극초음속과 같은 우선 분야의 개발을 포함하여 한국의 첨단 국방 및 첨단 군사 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오커스 필러트에 훌륭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을 높게 평가했죠. 기존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고 있던 방공체계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한국의 방공 기술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공조 방공체계를 수출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까지 가능한 차세대 방공체계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거스에 한국이 합류하게 된다는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있으니 당연히 중국이었는데요. 홍콩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한국이 급초음속 기술을 통해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분석을 이용해 한국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 중국에서 멀어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더욱 가까워지려 한다는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이 합류하게 될 경우 아시아판 납부가 탄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해 중국 전략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맡아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한국의 오커스 합류를 경계하며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패권주의를 내세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군사적 도발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안보 동맹을 구축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안전 보장에만 매달려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난관을 겪고 있는 급초음속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군함 건조에 있어서도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인 지금, 이번 방위비 협상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차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을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정당을 넘어선 거국적인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 협정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조기 협상에 착수한 것도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죠. 한국 방산의 활약상에 힘입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한국이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낸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결국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며, 한국 역시 당당한 태도로 이번 협정에 임해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